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평의 사회를 맡은 강신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서평회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 1시간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서평을 준비해오신 발표자분들 발표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같이 모두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평을 듣기 전에 조금 간단히 오늘 자리의 의미 같은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 최초의 게임이 만들어진 게 87년입니다. 1987년이고 지금 한국 게임만을 두고 보자면은 30년의 역사가 채 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갖는 위상은 엄청나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게임 산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뭐 방송, 음악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게임 하나만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의 위상은 이제 와서는 산업 차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도 게임이 계속 향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또 한국인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즐기는 행위가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플레이라고 하니까 그 일상에서의 게임이 갖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C방 문화라든가 e스포츠 문화 같은 경우가 이제 다 한국에서 비롯된 건데 어떤 문화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게임이 갖는. 그런데 이제 이런 산업적, 문화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게임에 대한 그 어떤 담론을 들여다보면 많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긍정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이게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냐 아니냐, 해로운 것이냐 아니냐 같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산이나 텍스트나 수용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 같은 것보다는 어떤 게임 이용에 대해서는 막연한 혐오,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 이런 식으로 게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그 새 책 제국의 게임은 어떤 급진적인 논의를 통해서 게임에 대한 관점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두 명이 하트와 네그리의 개념을 빌려서 게임을 제국의 매개체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게임의 역할, 위상, 그리고 영향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발표자들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자 네 분과 토론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에 묶여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중지 성혜정원 회원이시고 모바일 게임 정령의 날개 개발에 참여하신 손보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유너머 N 회원, 그리고 인문학 협동조합 조합원이시면서 문학평론을 하고 계신 오영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스의 플레이 더 게임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시죠. 게이머이시기도 한 이경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이신 권범철 선생님 오셨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평론 활동을 펼쳐온 문학평론가 미래의 시를 향하여 지은이이신 이성혁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이성혁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표자는 제가 다 소개를 드렸고요. 서평을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여기 순서대로 손보미 선생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서 발표자 한 분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보미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서평 발표를 맡게 된 손보미라고 합니다. 제국의 게임, 다중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의 내용에 관한 서평을 작성해 봤는데요. 하이폰 속에 그 서평 내용 중에 하이폰 속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행한다. 모든 문화와 예술이 그러하겠지만 게임만큼 시대의 무의식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행위로 드러내어주는 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비디오 게임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제국의 게임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현 시대의 상황들을 구체적인 게임들, 풀 스펙트럼 워리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랜드 데프트 오토 등의 그 구체적인 게임들을 깊숙이 관통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은 성우를 통해 제국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국이라는 단어가 그 부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먼 과거 혹은 게임 속 가상세계만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고대 로마 19세기의 스페인, 영국과 같은 민족의 뿌리를 둔 초기 제국주의, 과 달리 자본 중심의 네트워크로 지배되는 하트와 내부의 제국에 대해 제일 초반의 서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국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한 통치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그러한 지배가 네트워크 권력을 통해 작동한다고 말한다. 제국의 탈중심화되고 중층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민족 국가들을 포함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같은 다국적 기업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 같은 세계경제기구들,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 그리고 심지어 적십자 같은 비정부 기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전 지구적 지배라는 의미에서 과거 민족 중심의 제국주의와 자본 중심의 네트워크 제국은 이어져 있지만 후자는 이전의 어떤 것보다 더 포괄적인 지배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어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에서 언급된 새로운 혁명 권력인 다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점은 저자는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간의 비평을 받아들여 좀 더 순화된 개념을 제시하면서도 다중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낭만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어서 가상 게임을 다루는 맥락을 밝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지구적 정의운동과 같은 것은 더 나은 대안의 씨앗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복합적 다양성에는 어느 비평가들보다도 하트와 네그리의 다중 개념이 가장 근접해 있다. 제국은 권력과 부로 가득 차 있지만 혼돈에 근접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상게임을 다루고 있는 맥락이다. 비디오 게임들이 제국의 패러다임을 전하는 매개이면서도 동시에 그 제국에 도전하는 어떤 힘들의 매개라는 저자의 가설은 비디오 게임이 제국의 게임, 인과 동시에 다중의 게임임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중의 게임에 대한 내용은 본문 중 7장에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디오 게임 경험 때문인지 앞장들에 비해 다소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 저자는 다중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중은 제국의 원동력이자 반대자이고 엔진이자 적인 사회 세력이다. 다중은 새로운 주체성의 새로운 형식을 뜻한다. 지구적 자본을 반대하는 새로운 운동을 이끈다. 제국에 저항할 뿐 아니라 대안을 개발하고 보호하며 제안하는 능력을 연다. 이러한 다중의 대항 게임 행위는 밀라노의 미디어 활동가 집단인 몰레 인더스트리아의 전략적 게임, 즉 현 시스템의 속성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대항 모의 실험을 거쳐서 정치제 모의 실험기라고 불릴 만한 기능성 게임인 지바 퀘스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각 장의 말미에 덧붙여지는 저자의 우려 섞인 부분은 대항 게임 행위를 위한 모의 실험기들의 유용성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게임 행위 간의 모호한 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드러내어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몰래 인더스트리아와 다른 전술적 게임 제작자들이 정치화된 게임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르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것에서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 정치의 누리 실험실은 설계상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시민사회 게임들도 비폭력은 언제나 성공한다나 개인의 재활용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자선적인 기부는 빈곤을 해결한다와 같이 확신할 수 없는 가정을 내재할 수 있다. 대국의 원통법이자 적인 다중의 새로운 게임 행위는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인 우루 속 유저들의 무단 정착 행위를 통해 다시 드러납니다. 그들의 세계는 삭제될 것이다 라는 안내가 있었다. 산업은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삭제에 300명의 거주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고생스럽게 노동하여 만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의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한 많이 자신들의 사회를 자가 조직하고 스스로 창조할 것이다.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은 오장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통해 퍼블리셔들의 온라인 다중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또 동시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의 참여가 세계의 기본적인 시장 구조화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미시 상품화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은 그것의 특수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중의 새로운 게임 행위의 장이 되었으니 분명해 보입니다. 책은 비디오 게임을 둘러싼 문화에 상반된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그림들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성이자 이를 둘러싼 다중의 특성으로 보입니다. 참여적 문화, 참여적 예술 등의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비디오 게임이라는 매체는 그 속성상 그야말로 실질적인 참여만이 그 자체를 성립하게 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군사산업체 안에서 태어난 비디오 게임은 가정용 콘솔을 거쳐 광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를 거쳐서 현재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디오 게임은 다중들을 포획하고 훈련하고 또 다중들에 의해 위협받고 정복당하며 오늘날의 모습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수한 다중들의 영향으로 비디오 게임은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변화했고 변해가고 있으며 게임 행위를 통해 당대의 무의식과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게임이 곧 다중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디오 게임은 속성상 오래도록 고정되거나 머무를 수 없는 끊임없는 탈출을 향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말씀을 발표를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일단은 조금 나중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지금은 한 번에 발표자분들 발표를 다 모아서 일단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영진 선생님께서 다음 서평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영진입니다. 그 제가 쓴 글은 프레시안에 아마 저희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요 즈음에 또 뭐 발표도 좀 했어요. 막스 고민할래에서 컴퓨터 게임 가지고 발표도 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저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냥 게이머이신 분하고 아니면 이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양자로 아마 나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해를 우선 하셔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제국의 게임이라는 이 책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선 저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문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론적인 맥락에서는 크게 보면 그런 거죠.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장난감이야말로 혹은 놀이야말로 어른들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표본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병정놀이하고 아니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막 광속화하는 어떤 그런 감각들을 막 익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군대를 가거나 차를 몰지 않았지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축소판, 사회 축소판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감각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놀이란 것은 그냥 놀이에서 끝나지 않고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제국의 게임이란 이 책은 바로 그 점에서 그 오늘날의 놀이인 그 컴퓨터 게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책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 역사 맥락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위대포드보다는 퓨터, 이 사람이 더 주목할 만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 74년생이에요. 74년생이라는 것은 아까 뭐 87년에 한국에서 첫 게임이 출시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서구에서도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으로 등장한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게임 키드인 거고,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위대포드와 공동 협업을 하면서 위대포드가 모르는 어떤 그런 생생한 어떤 체험들을 전달해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이 곧 독서인 세대였던 거고, 이 사람은 와 이거 새로운 문물이다 뭐 이런 식의 뭐 감탄사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독서의 대신으로서의 게임을 접했던 사람이 게임을 비평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확보된 거고, 그래서 오늘날 2015년에 나올 만한, 아니 물론 그 전이겠지만 나올 만한 책이 된 거죠, 이 책은. 그래서 서구에서도 게임학의 그 발전 경로란 거는 처음에는 비난, 아 이거 뭐 이런 그냥 오락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비적인 어떤 문화라고 보는 관점, 아니면은 막연한 찬양. 왜냐면 또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건 대체 서사다, 새로운 서사다 이런 식으로 흥분해 가지고 또 과도하게 칭찬하는 경향. 그런데 이제 한 3세대 정도 이 퓨터같이 이제 이게 그냥 독서가 된 사람들은 그런 두 가지 어떤 그런 찬양이나 비난으로 가지 않고 충분히 비평적 거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아무튼 게임, 그러니까 놀이와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책이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책이고, 동시에 세대론적으로도 충분히 나와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80년생인데 게임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통해서 놀이에 한 8알 이상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게임을 가지고 뭔가 세계를 보는 그런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요구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랑 그렇게 시차가 크게 나지 않아요. 게임 문화라는 건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뭐 다른 말로 이제 또 한번 해석을 해주자면, 제 생각에 화위징화도 이미 놀이란 것은 당연히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체스게임을 얘기한다면, 체스게임은 단순히 그냥 전쟁을 시뮬레이팅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체스게임을 계속 해나가면서 전쟁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아무튼 공격과 방어에 대한 감각들을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무튼 에너지를, 리비도 에너지를. 그런데 문제는 화위징화는 좀 잘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러한 감정이나 재생산의 결과물이 언제나 사회의 지배체제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요 책에 보면 아주 한 줄인가 한두 줄에 딱 나와요. 한두 줄 화위징화를 비판을 해요.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생산된 어떤 에너지는 반드시 체제 부합적으로 소비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 그거를 이 제국의 게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위징화의 뭐 알티세대적인 어떤 그런 재생산 개념, 이것을 섞어서 컴퓨터 게임을 바라보면 아마 이런 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 뭐 네그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 하고 이러면은, 아니 선생님 그럼 뭐 슈퍼마리오를 가지고 무슨 이데올로기 분석을 하냐고, 아니면 뭐 테트리스 가지고 이데올로기 분석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근데 다지원에서 이거 홍보할 때 뭐 슈퍼마리오 배관공이고 노동자의 히어로인데, 예? 쿠퍼를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아무튼 테트리스나 슈퍼마리오 정도 가지고서는 이데올로기 분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좀 그렇게 읽어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날의 뭐 풀 스펙트럼 뭐 워리어라든지 이런 게임들, 굉장히 아무튼 현실에 거의 가깝게 가상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임들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대상들을 잘 골라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예를 들어 테트리스 가지고 뭐 90년대 미국의 혹은 이제 이데올로기 이렇게 분석한 걸도 있거든요, 서구에는. 근데 그거 좀 형편 없어요. 읽다 보면 아 이거 자기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상도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그 개념은 재생산에서 나오는 그 놀이 노동자라는 개념이에요. 놀이 노동자. 그리고 여기 울티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울티마에서 이제 뭐 어떤 초급 저기 좀 레벨이 좀 있는 유저가 그런 초급 유저들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배려해주고, 아무튼 가르쳐주는 역할들을 많이 맡았다는 게 길잡이 역할을.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지, 이 사람이. 어? 나는 마치 게임회사 직원처럼 이 게임을 지금 소개하고, 아무튼 새로운 초급자들을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네? 그럼 일종의 이건 노동이잖아요. 게임회사에 노동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근데 동시에 자기는 놀이로서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을 둘러싼 문제 중에 하나는 놀이와 노동이 분간이 사라지면서 그 놀이 노동자가 했던 노동을 게임 회사가 마음대로 훔친다라는 거, 훔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게임으로 얘기하면 뭐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타임 차지가 있고 동시에 인앱 그 결제 방식이 있는 이런 게임들은 문제가 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게임 회사가 만들어낸 그 어떤 일종의 시간표 안에 구속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아, 시간 됐으니까 나도 게임 해야지 하면서 게임이 만들어낸 시간표 안에 자기를 집어던지게 되고, 동시에 다른 유저가 이 유저의 어떤 뭐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성이라든지 아무튼 마을을 하나의 필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게임 회사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데 자기가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좀 재밌었어요. 그 전에 저도 이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개념화되지 않았을 때. 부당하다. 아, 뭔가 굉장히 아무튼 끌려다니고 내 놀이라는 것 같지가 않다. 피곤하다.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그게 이제 놀이노동자 이런 개념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어나 아무튼 이런 지점을 발견한 것은 제국의 게임이 굉장히 좋은 저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5페이지에 제가 여기 뭐 나머지 다른 내용들도 좀 요약한 게 있는데 이것만 간단히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중간부터인데요. 앞에 게임들 말고도 제국의 게임은 록스타의 게임 GTA의 공간적인 의미를 신자유주의적인 장소성의 문제로 풀어낸다. GTA의 내용은 무정부적인 폭력과 범죄와 유착된 정치에 대한 풍자로 읽히지만 진짜 의미는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플레이어의 유혈당자한 액션이 매끈하게 허용되는 이 도시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외곽 너머로는 나갈 수 없게 만든다. 모든 자유를 허용하지만 자본주의 밖으로 나갈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통치의 문제와 식민주의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게이머들은 게임 속 아이템과 화폐에만 관심을 갖고 게임의 밸런스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과도한 게임 노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뭐 거의 놀이가 아니라 노동의 수준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른바 골드 노동자로 불리우는데 이러한 골드 노동자는 북미 게이머들에게는 학대와 살해가 용인되는 아시아적인 신체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뭐 많이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하간 이러한 게임 플레이 안에서도 일종의 식민주의가 재생산된다는 것이죠. 주거막당한 주거 중국 게임 노동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포드는 컴퓨터 게임이 제국의 훈련장 아니면 제국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개별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를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전환해 증명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가상 게임이란 이겨야 할 혹은 얻어야 할 세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투쟁은 현실에서도 가상현실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컴퓨터 게임으로 대표되는 가상세계가 지금 위험하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비물질 노동의 손쉬운 착취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음모로부터 재빨리 이곳을 사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만으로도 제국의 게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게이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론 문제 혹은 뭐 어떤 마르크시즘의 문제로 이 책을 봤을 때 우리가 전에 다루지 못하거나 등한시했던 영역이 있다라는 거, 이 가상 현실이라는. 근데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말 그대로 아무튼 착취되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네. 동시에 여기서 확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동이죠, 어떤 감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내야만 한다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혁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혁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되게 대학교 학부 세미나 이후 처음이에요. 처음에 메일을 받고 오면서도 다른 분들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다 연구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현직 회사원이고요. 근무는 회사원이고 부업으로 미디어스라는 곳에 이제 게임 관련된 글들을 좀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틀을 게이머라고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뭐 일단 글쎄요, 어디서 평론가, 칼럼니스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평론 자체 오늘 가져나온 서평에서도 얘기하듯이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는 것, 컴퓨터와 맞서서 컴퓨터의 논리에 맞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싱글플레이나 다른 여러 멀티플레이어들과 교류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의 로직을 바꿔서 이른바 모딩이라고 하는 또 2차 창작을 만들어내는 것, 게임 관련 리뷰를 쓰는 것, 게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모두가 결국 게임을 둘러싼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쓰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결국 게임이다 라고 해서 이거 타이틀을 뭐라 붙일지 하다가 그냥 게임으로 들고 가자라고 해서 오늘 게임으로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연구자가 아니고 게이머입니다. 집에서 밥 먹고 게임하는 사람인데 게이머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라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에 그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 씨가 이제 게임 커뮤니티에 불을 한번 크게 붙였었어요. 게임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요약될 수 있는 하나의 평론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 많은 게이머들이 불타올랐고 한국에서 이제 듀나 같은 영화평론가가 로저 이버트 평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당시 S14였나 어디에서 칼럼에 댓글이 한 500개가 달리면서 막 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예술이 될 수가 없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었었는데 재밌는 건 그분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왜 너희 게이머들은 게임을 그렇게 예술로 부르고 싶어 하느냐. 그냥 게임으로 놀아도 재밌는 건데 굳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였냐 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게임은 예술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예술이라고 집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 와서 정리를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문학이나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로 부르는 여러 가지 매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제작자가 자신의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소화해서 아웃풋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세계는 이래 라고 글을 쓰면 소설, 영상을 만들면 영화, 근데 똑같은 걸 전산 로직으로 만들면 뭘까? 게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과 영화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바라본 내용들을 가지고 비평과 평론의 영역이 열리듯이 게임 또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게임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을 그렇게 받아 안았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게임에 관한 글들이 나오는 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이제 게임의 제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제작과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블로그의 상당수, 그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직접 플레이한 것들을 찍고 요새는 유튜브로 이제 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자신의 공략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풀어내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게임으로서 인간과 인간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없어요. 많이 부족하고 저도 그걸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면 저는 월급쟁이라서 그만큼의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이런 좀 배경이 나오면 좀 주워다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 책이 나온 거죠. 안토니오 네그리를 읽은 거는 제가 2003년? 4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학부 시절에 잠깐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사실 많이 힘든데 저는 이 제국과 다중의 개념을 가지고 게임을 풀어내는 입장에서 제일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웠던 거는 이 책에서 결과적으로 게임과 게이머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게이머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었다는 부분이죠. 게임을 만드는 것은 제작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잠깐 제가 모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하나의 게임이 나왔을 때 이 게임을 그냥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드라는 걸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문명 시리즈 해보신 분 계시죠? 문명 모드 해보셨어요? 네. 문명 같은 경우가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나노테크까지의 시대를 기술로 쭉 따라갑니다. 시간으로 매 턴마다 가는데 처음에 이제 개발해야 되는 기술은 뭐 석기, 매장, 조작이 이런 걸 만들다가 계속 기술 테크가 올라가면서 내 문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막 핵무기 만들어서 막 남의 나라 핵폭격까지 이제 쫙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을 갖고 유저들이 워낙 로직이 설계가 잘 돼 있으니까 뭘 하냐면 다른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인류 문명을 다뤘어? 그럼 어떤 애는 이걸 가져다가 판타지 세계로 바꿔버립니다. 내용 다 다운을 받아서 그럼 여기는 기술로 되는 건 마법으로 바꾸고 과학으로 되는 건 뭐 종교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다른 게임을 만들어버리고 그걸 배포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재밌다고 합니다.
게임이란 건 2차 창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거든요. 뭐 대중문화로 치면 이제 팬픽이나 이런 것도 2차 창작의 영역이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크립트를 받아갖고 아예 제작자 이상의 것들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과 게이머가의 관계가 사실은 네, 게이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이 책에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두껍다고 생각을 해요. 책의 뒷부분에 분명히 나옵니다. 게이머들의 어떤 저항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인디게임이라던가 실제로 게임을 받아서 모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제가 잠깐 쓴 부분에도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리니지2에서 나온 바치어 해방전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니지 이제 보통 온라인 게임은 1서버라고 해서 1번 서버가 제일 사람이 많은데 리니지2의 바치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혈맹, 우리가 길드라고 하죠. 그 거대 혈맹들이 길드를 만들어서 뭘 했냐면 사냥터 통제를 했어요.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몬스터를 잡아서 골드를 먹고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 사냥터를 통제를 하고 우리 길드만 쓰겠다 라고 해서 쫓아내는데 그거를 군소길드들이 항의를 하다가 박살이 나면서 다른 서버에 경문을 돌리고 우리 서버에 민주화를 쟁취하자 해서 다른 서버 애들이 다 1렙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처음에 내복하고 단검만 주거든요. 그 캐릭터를 몰려서 몸빵으로 인해 전술을 갖고 그 상황을 엎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돌아가죠.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던 군소회나 길드들이 자기네들끼리 권력 싸움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구호 악마가 돌아온 사태로 이제 종료가 되면서 굉장히 참 씁쓸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예, 어떤 그 게이머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울티마 온라인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제 유명한 게 있었죠. 그 게임사의 정책에 반대해서 로드 브리티시라는 이제 그 게임 제작자 리차드 게리엇이 자기 캐릭터와 그 안에 왕으로 군림을 하는데 그걸 암살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원래 로직상으로 암살이 안 되는지 버그를 통해서 죽여서 아주 대서특필이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예, 게이머의 저항, 그러니까 제국 과 다중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게임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게이머들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게임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게이머가 움직임으로써 그 게임 종말을 맞는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 더 두꺼웠으면 사실 게이머 입장에서는 아,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발 작업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온라인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이랑 많이 느끼시고 우리가 보통 짱깨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짱깨 오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심지어는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오프명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제로 많은 그 골드와 아이템을 생산해서 현금화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 1000골드가 실제 현금으로 얼마다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대규모 작업장이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천인데 그 부천에 한 60대짜리 PC방이 한참 저 게임할 때 돌다가 군대 갔다 왔더니 문을 닫고 거기서 리니지를 돌리더라고요. 60대 전 모터로. 제국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금이 싼 노동 지역에서 골드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오토라는 게 있어요. USB를 꽂으면 오토마우스가 돌면서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사냥을 해서 골드를 생산하고 그걸 현금화하는 또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자동화, 기계화라는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리니지 같은 경우는 오토마우스 한 7만원 정도의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되게 더 파고들 수 있는 역들이 많고 만약에 한국에 앞으로도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게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평들이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서평에서 제가 좀 봤는데 사실 게이머의 용어가 아니에요. 게임에 쓰이는 많은 부분들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중간에 보면 디아블로에는 카오방이 없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디아블로2에도 있었고 3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피의 농담처럼 카오레벨은 없어요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게임 안 해보셨네 이런 건 차라리 한번 예, 감수를 던져보셨으면은 예, 게이머들이 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디 던져놓으면 야 이걸 뭐 이렇게 썼어 해갖고 난리들을 쳤을 텐데 아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이제 가벼운 평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게이머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많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경험을 저도 이제 뭐 와우를 10년을 넘게 하고 있고 어제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하다가 예, 뭐 좀 밤 늦게 자서 오늘 좀 얼굴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의 굉장히 모순된 고민이 계속 드는 거는 게이머로서의 플레이 경험을 가지고 제가 글을 쓰면 결국은 연구자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특히 연세가 좀 드신 연구자들은 미디어 연구자들은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제일 두려운 건 제가 만약에 쓴 글 같은 것들을 과연 게이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모순된 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발표자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토론 때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권범철 선생님 발표를 또 듣겠습니다. 네, 특혜받은 권범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모르고요. 좀 게임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게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게임에 대한 책이지만 일단 그것을 계속 어떤 상징으로 좀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국의 게임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제국의 어떤 상황에 대한 게임이 가장 뭐랄까요 가장 부합하는 어떤 상징 매체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가장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면 어떤 외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주권 국가와 그 외부 그리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그리고 뭐 놀이와 노동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장과 공장 밖 이런 경계도 아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놀이 노동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공장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공장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 책을 보고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하트와 네그리가 이제 그 제국에서 그 제국의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를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국의 노동 조건들 그리고 주체성의 형성 과정들 그리고 투쟁 형태들 세 가지로 이 책도 결국은 이제 게임을 이용해서 그런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미리 말씀 많이들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놀이노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노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게임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거의 어디서나 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누가 만드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회사의 직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사람들 그런 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려고 그냥 놀이로 삼아서 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구글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놀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 똑같은 일들이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 의미를 잘 캐치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걸 점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낸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머신이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해서 하는 방법들도 아는 바는 없지만 근데 원리상으로는 어쨌든 자신의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이 계속 재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 회사의 돈이 되기 때문인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 회사의 직원들로만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창조성은 결국엔 사회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의 생산 형태가 될 때만이 가장 가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그 공장의 경계가 사라지는 제국에서의 노동 조건들이라. 그리고 그 주체성의 형성들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 게임 이용자들을 어떤 주체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에 대해서도 좀 꽤 길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엑스박스에 있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예, 제목이 잘 모르겠어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에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남성적인 어떤 행동하는 뭐 그런 남성성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게임 매니아층의 그 집중 고객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게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설정을 했던 처음에 그랬죠.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에 대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엑스박스가 그런 게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걸 게임을 만들었지만, 근데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거는 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는 이제 그 비슷한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성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콘솔 박스를 들고 이 게임을 하는 위어, 기계적 주체, 이 주체를 어떤 주체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의 문제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또 그 생명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게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쟁 요소들에서는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빈약하게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 제목이 제국의 게임이고 아마 그런 내용은 또 다른 글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그 제 뭐죠? 다중의 게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국의 원리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놀이노동으로 해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윤의 창출을 원천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거꾸로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어떤 이윤의 기반이 굉장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놀이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 게임 회사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게임 회사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기생하고 있는 건 이 오히려 이 게임 회사들이라는 거죠. 이 이용자들에게 기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용자들의 행태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다중의 게임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오영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장난감이 가진 속성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죠. 장난감이 가진 속성은. 장난감은 항상 그 본래의 어떤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 항상 장난감 회사가 만든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은 사실 오히려 장난감 회사에서 만든 장난감도 가지고 놀지만 그냥 주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갖고 놉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물통도 갖고 놀고요. 예. 뭐 핸드폰도 갖고 놀고 뭐 다 갖고 놀죠. 근데 항상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는 위반되는 형태로 갖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의사나 판사나 되길 바라면서 막 의사 놀이 세트를 사주기도 하지만 애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똑같이 그 제국의 게임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게임이라는 것들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국의 게임, 다중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제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온라인에서 가장 잘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온라인 밖에서도 일어나는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계라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같이 게임을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책이 흥미롭게 읽힐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발표 내 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네 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성혁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하시는 내용까지 듣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소개받은 이성혁이고요. 저는 이제 그 문학평론을 하고 사실 아까 세대에 말씀하셨는데 이성혁 선생님이 저는 저 그 게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때 말했지만 내가 한 게임이라고 테트리스하고 갤러그 갤러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베이더라고도 또 있었습니다. 인베이더 처음에 하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게임이니 전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게 써야 되는데 서평자였었는데 사실 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서 책을 다 못 읽고 그래서 결국 쓰질 못하고 그냥 제가 질의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만 하겠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려서 그 토론자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그 게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보수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딸이 있는데 딸이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서 너 그러다 바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식으로 왜 바보 되냐면은 너가 여기서 주체적으로 뭐 하는 게 있니? 뭐 이렇게 그 물어본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화된 것을 따라서 계속 욕망의 자극을 받아서 정신없이 이렇게 뭐랄까 그 세팅된 거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이제 게임에 막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바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좀 되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그 실제와 가상 사이의 어떤 구별이라는 것이 이제 가상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막 허우적대고 막 이런 거라고 본 것이니까 제가 근데 그거는 전에 영화 같은 것에도 뭐 그런 비판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문학에도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 가상 세계라는 것이 결코 이제 그 어떤 실제 세계가 그 떨어져서 그야말로 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역할? 기능만 하는 것만은 아닌 어떤 막 이렇게 그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상이라는 것. 예, 그래서 이제 가상과 잠재성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2부 정도까지, 3부 다중의 게임은 참 못 봤는데, 2부까지 되게 재밌게 봤고, 사실 그 인지자본주의나 비물질 노동, 또는 뭐 이게 생체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사실 그런 개념들에 나는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책이 유럽 사람들이 쓴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쓴 거는 정말 막 읽기가 한 페이지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얘도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주고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고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뭐 네 가지 질문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던지면서 그냥 처음에는 한복께 이렇게 질문할까 그랬는데 그냥 한 세네 가지 이렇게 던져놓고 쉬고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이 전투 게임에서도 보듯이 그 주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주체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전투 게임을 하고 게임 이름도 까먹었습니다만. 예, 입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전투 게임을 통해서 그 어떤 전투 훈련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만약에 게이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주체화를 시키는 어떤 장치로서의 게임, 예, 그것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게임을 굉장히 열렬히 찬양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면은 물론 그런 게임 안에서도 탈주의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게임 그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가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요. 그런 살인기계로 변부시키는 그런 그리고 이제 파시즘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 이 책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그 현실과 가상이 아까 그 도목차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긴밀하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 TGA, GTA라는
그 게임에서 그 이 책에 다루고 있는데요. 아, 그걸 좀 더 좀 혹시 더 권건철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린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읽으셨으면 좀 더 좀 보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실제와 가상의 어떤 얽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국의 게임과 다중의 게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리니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무슨 크래프트가 네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게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떤 그 생체 권력 뭐 생명 권력, 삶 권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작동 방식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혹시 그 한국에서도 어떤 이 여기서 말하는 다중의 게임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좀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들, 예,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 게이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게이머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모든 그 게이머를 하는 사람들이 다 게이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게이머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범주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질문 드리면서, 예, 제 말은 여기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해야 되는 묵직한 고민을 좀 던져주셨는데, 그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 그 발표자들 뿐만이 아니라 같이 와 계신 모든 분께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다음에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0분 동안 이제 좀 쉬시면서 저희 그 바깥에서 갈무리 책을 10% 할인된 가격에 또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저 시계로 3시 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